캐논 파워샷 G16은 카메라 성능과 관련된 다양한 촬영 속도,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른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기 기동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초기 기동 속도는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고성능 카메라로서 상당히 빠른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바로 켜서 촬영을 했을 때도 상당히 빠른 사용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AF 성능도 굉장히 빠른데요. 먼저 초점 자유이동 상태에서의 단일 상태에서의 AF 성능입니다. 기본적으로 AF 성능이 컨트라스트 AF를 이용하는 카메라로서는 상당히 최상급에 속하는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셔터를 누르고 동시에 셔터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성능 플래그십 DSLR보다도 더 빠른 그런 느낌입니다. 셔터력이 거의 없다라는 게큰 장점이 되겠고요. 원경과 망원상 촬영상에서도 비교적 빠른 AF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돋보이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메뉴를 통해서 측과점은 프레임을 메뉴를 통해서 측과점 크기를 작거나 크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위치 자체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통해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측과점을 얼굴 우선으로 하게 되면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작은 피사체들의 피규어, 간단한 형태 피규어에 대해 얼굴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피규어 역시 비교적 빠르게 AF를 잡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조작 반응 속도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는 데에도 어떠한 딜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점이 1200만 화소의 작은 집적도의 카메라라는 점이 때때로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초고속 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성능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번외로 추종 초점도 고성능 하이엔드 카메라로서 지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컨트롤 휠을 통해서 초점을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을 제공합니다. 피킹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맞은 영역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약하게 지금 약 설정 상태인데요. 빨간색으로 초점이 맞은 부분을 피킹 D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외에도 포커스 브라켓팅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성능 하이엔드 카메라로서 뛰어난 바디 성능이 인상적인 그런 카메라라고 판단이 됩니다.